비판하면서 뭐 카이사 알려드리고 뭐 카이사는 맨날 알려주지 뭐. 그놈의 직공이랑 칼날비 영상 앞을 왜 넘겨? 내가 항상 말해주는데 앞에다가 말을 해도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잘 봐. 칼날비는 예를 들면 그거야. 라인전에서 이거 존나 싸우겠다. 칼날비 그냥 존나 쓸 것 같다. 그럼 칼날비 들고 아 이거는 진짜 뭐 라인전에서 딱 뭔가 별로 안 싸울 것 같고 중요할 때 딱 한 번 싸울 것 같아. 그럴 때는 직공이 나. 이해하셨어요? 피하고 이게 소라카면 앞으로 다가갈 때 Q를 피해야 됩니다. 천천히 합시다. 카이사는 서포터가 막 옆에서 CC 꽂는 거 아니면 절대 킬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포시 해주는 거 기다려도 돼. 안 되겠다. 너 너무 앞으로 가기 힘들어 보이네. 아! 하지 마. 카이사 하실 때 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라인전이 약한 친구라서. 요즘 이즈 상대로도 괜찮아요. 이즈가 1티어인데 이즈 상대로 되게 좋습니다. 아, 저 싸움세 진짜로 적당히 하네? 라인은 밀어봤자 저희가 뭐 밀고 다이브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타워 칠 것도 아니고 라인은 빨리 밀지 말고요. 아우 상당히 기분 안 좋아. 또 앞으로 가면 큐 쏘겠죠? 쏘겠죠? 이미 알고 있죠? 안 맞죠? W도 먹을 거지? 안 맞죠? 갈 필요 없습니다. 피 깎이는 것보다요 미니언 한 마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나쁘지 않아. 아우 띠꺼워. 한 죽여버리자고 물어봐. 아씨 물질을 못하네. 괜찮아요. 여기 파밍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곡괭이가 나오니까 집을 갑시다. 라인을 밀어놨을 때 집 가는 게 제일 좋아. 물약 두 개 사. 지금 라인즈 힘드니까 두 개 사는 게 나아. 아니면 충전용 물약 사갖고 가서 했네. 오케이 지타이밍 좋았다. 어차피 미니언이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내가 훨씬 많다. 집 가라 너네. 적당히 견제 안 해? 유지 유지 그렇지. 지타이밍 이렇게 잘 잡으면 제가 아까 대포 밀고 집 갔잖아요. 아이 원으로 제끼든지 안 될 것 같아. 아 직가 그냥 어디 가게. 이런 경우도 있지 뭐. 원래 카이사 할 때 서포터가 확 잘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천천히 어차피 조합이 우리 팀이 CC기 많아가지고 카이사 하기 좋아. 이 판에 카이사 한 이유가 CC기가 되게 많아서 패시브 터트리기가 쉬워. 카이사 패시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팀이 CC기 묻혀도 하나씩 쌓입니다. 말파킹 좋을 것 같은데. 그만 견제해라. 우리 마오카이 아프잖아. 오자마자 짓갈라 그래. 근데 이 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피를 관리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조합 나오면 그냥 숨도 못 쉬고 맞는 분들이 많은데요. 플레이를 보시면서 피 관리하는 걸 보셔야 돼요. 아 너 집가 왜 안 가? 집을 가. 원으로 가. 집 가야 돼 너. 집을 가! 집을 가란 말이다. 야 이 개같은 것. 아까 소라카 풀 빠져가지고 킬각 한번 노린 건데 저게 피가 1이 남네. 좀 아쉬운데. 만화문에 사시고 이 만화문에만 어떻게든 빨리 사면 괜찮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캐치하는 게 중요해. 아까 님들 뭐 봤어요? 아까 소라카가 풀이 빠졌죠? 그럼 내 머릿속에? 아 소라카 풀은 없다. 두 번째 아까 힐이 빠져서 이즈렐이. 세 번째 방어막은 있는 건 알았지만 타워를 한 대 맞아서 평타 한 대 치고 공 W 평 하고 마지막에 탁 하면 잡을 줄 알았지만 소라카가 피가 1이 남네요. 그냥 이런 거 실수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멍 때리고 있지 않다는 거. 스펙 체크 중요하고 근거 있이 플레이하는 거.
가자 이거 가도 돼. 우리가 이겨. 가자 말팔. 아이 마오야 그거 그래 돌아가 그냥 죽여버리라고. 겁줘 겁줘. 아 대포 먹는 건 아니지. 아씨 나이스 너무 선 넘네. 어? 야 미안 나 공 더블 못 맞췄어. 죄송합니다. 왜, 왜 이렇게 했지 이게? 뭐 잡은 건데. 아 그냥 더블로 날리고 왜 공 더블로 됐니? 미안 나오야 너의 인생은 날라갔다. 하지마 하지마 우리가 진다. 아 존나 아파. 그만 그만 때리냐고. 인생아 괜찮아 그래도 CS는 더 많잖아. 죽여버리라고 뒤로 밀라고.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딱 님들이 하는 시점 아닐까요? 이게 서포터랑 연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님들 입장에서는. 나이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님들이 항상 카이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을 텐데 저는요 그래도 롤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버티는 건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저조합 나오고 그러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피관리야 하는 거 잘 보시고 미니언 몇 개 버리면서 그죠? 그 플레이 좀 보시고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정확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여버리라고! 나이스! 방금도 이게 제가 롤 원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딱 하나 있어요. 이건 자랑할 만해. 이 삼거리 플레이. 이 삼거리 플레이가 생각보다 허를 많이 찔러, 허를. 삼거리가요, 방금도 제가 삼거리 더 오더해가지고 잡는 건데 이 핑하가 없으면 거의 삼거리에 와딩 없어, 거의. 웬만하면. 이해하셨어요? 방금 삼거리에서 소다카가 와드박으로 올까봐 미리 대기하고 서 있었잖아. 물론 소다카가 뭐 이쯤에서 걸렸지만 오늘 하나 또 배웠어. 삼거리 플레이. 우리가 CC기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저렇게 힐 주는 서포터면 이렇게 숨어있어서 낚시해서 잡을 수 있다 이런 느낌. 아 진짜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삼거리 플레이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당해요. 이거를 자기한테 몸에 흡수시키는 분이 있으시면요 티어 금방 올라갑니다. 위에 팀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팀일 때 말고. 이 판에 치감을 가면 좋긴 한데 구인수 간 다음에 갑시다. 구인수 간 다음에 소라카 있다고 처음부터 갈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 한 1코어 나오고 2코어 나오고 하는 게 나와서 치감은 소라카 있다고 허겁지겁 치감 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못 커가지고 1인분 하기 어려우면 치감 가가지고 1인분 해도 나쁘진 않아. 도와줘. 앞에 거 없어. 우리 CC기가 좀 국밥이라서 제가 이 판 아까도 말했지만 카이사 픽한 이유가 우리 팀이 CC기가 너무 많아. 몇 개야 지금? 하나 얘 세 개 얘 두 개 얘 한 개 너무 많죠? 막말로 평타한테만 쳐도 패시브 터질 급이라서 카이사 픽한 이유가 딱 그거야. 그냥 너무 국밥이야. 카이사 하기 좋은. 그래서 내가 라인전에서부터 어차피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그냥 뭐 한타 들어가도 딜하기 쉬운 조합이고 이제 상대로도 막 엄청 힘들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서. 나 가긴 할게. 소다카 잡는데 그렇게 맛있어. 모대 궁 때문에 사거리를 벌리고 있어. 모대가 궁 데리고 가면 나 1대1 못 이길 것 같아. 방금은 내가 뒤로 뺐던 무빙이 뭐야? 모데카이저가 나한테 궁을 쓸 수 있다. 방금 여기서 내가 아니고 님들이 플레이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무빙을 뒤로 하면서 모데카이저 궁을 생각을 했을 것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비교하면서 봐야지 실력이 더 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루난이 안 나오지만 루난이 나오는 척을 해야지 주기 때문에 아니 원래는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채팅은 아침에 안 줘요. 원래 미드는 먼저 무조건 원딜이 먹어야 돼가지고요. 그냥 이런 것도 채팅에 뻥이라도 쳐가지고요. 우리 팀이 안 줄 것 같다? 저 템 나오니까 주세요 이러면 줍니다. 제 노하우인데요. 잘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 진짜로 잘 줘 생각보다. 이제 높을 말다공 주세요. 위에 거부터 칠게요. 제가 말드시 거의 국밥이에요. 아 씨 펜딱기 각이었는데 내 유튜브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바로 갑시다. 라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셨죠. 이게 그냥 개국밥이에요. 제가 카이사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거고요. 피지컬 1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요 아니 그냥 우리 팀이 이렇게 차려주는 국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조합 보고 고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완전 카이사 하기 좋은 조합. 여기서 수은, 여기서 수은 가면 변수 없어져. 들어갈 때 잘 봐. 뭐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봐. 말자 궁, 모대 궁, 그레이브즈 개같은 폭딜. 그 정도만. 이즈리얼 큐. 뭐자 못 빠지는지 봐야 돼. 여기 눈으로 봐. 못 빠지는지. 그거 풀 빠졌다. 말자 궁 빠졌고. 여기 애매. 여기 대기하고 있자. 일로 와봐. 못해. 저는 못 도와줘서 차라리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게 나아요. 와드야? 아, 와드가 있네. 아 어쩐지 무빙이. 타워니까 안전하게 세집시다. 이건 타워 쪽이라서 굳이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팀 말파이트도 뒤에 있고. 어 뭐야? 이런 것도 평타 사거리 닿을 때 공 쓰지 마. 공 사거리가 아니가 평타 사거리가 닿는데 공 쓰는 사람들은 바보야. 아, 놀리겠네. 말자 로그 이 새끼 쓰면서 앞으로 가. 이 판 보면 내가 라인전에서 0-1-1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보면 조합도 조합발이고 어느정도 카이사라는 캐릭터를 아 이때는 딜이 잘 나오고 아 지금 타이밍에는 내가 그냥 뭐 Q랑 W만 평해줘도 이기겠다 이런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딜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많이 안 죽었다는 거야. 라인전에서 안 죽었으니까. 이게 왜냐면 내가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되게 게임 힘들었을 건데 안 죽었으니까. 이거는 팔게. 카이사는 무한의 대검이 훨씬 나아. 어차피 치감은 우리 팀이 가졌으니까. 아, 내가 여기서 치감에서 라위를 올리면 진짜 별로야. 모렐로 가려고 했지만 AP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의 대군 가자고 딜로 찍어 누르면 되지 뭐. 카이사 단점이 그거지 뭐. 치감 나위를 갈 수 없다. 근데 AP 할 때는 모렐로를 갈 수 있습니다. 카이사가 발언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집 타이밍 잘못 잡으면 바로 가도 되거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 안에 시야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안에 핑아 있네. 잠시만요. 아. 아 이건 안 들어갈라 했는데 자크가 그브랑 이지를 너무 잘 물었다. 이거는
이게 말파궁 각도 잘 안 나오고 좀 애매했던 거라서 안 들어갈래 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크가 좀 잘 물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딜로 한 번에 쫙 물어줬을 땐 들어가도 되지. 왜냐면 이즈랑 그부가 핵심적인데 이즈 그부 물었어. 아 이건 자크가 잘한 건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거지. 아 저렇게 딜러를 물어줬고 CC가 몇 개 걸렸어 방금. 2로 봐봐. 이즈랑 그부가 눌렸어. 그럼 패시브 하나 쌓였지. 이렇게 딱 했어. 두 개 쌓였지. 거기서 자크가 궁 딱 해봐. 그럼 세 개 쌓였지. 그럼 난 뭐야? 두 방만 쳐도 패시브가 터지는 거라서 다 내가 다섯 방 쳐야 될 거를 자크가 세 방 줄여준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야. 원래는 들어갈 생각 없었어. 왜냐면 방금 만약에 이즈랑 그부가 안 물렸지? 절대 못 이겼을 거야. 들어갈 각이 안 돼. 나도 피가 좀 까여 있었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조합에 따라서 카이사가 이렇게 좋습니다.